마하바냐 마동일, 반갑습니다. 뭐 안 반가운가 보네. 대답이 한 명도 없네. 우리 변함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방사 2년 맺어서, 늘 처음 와서, 그 처사님, 뵙고선, 뵌 게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5년 되나? 근데, 변함없는 건, 15년 전이나, 오늘이나, 연세, 아, 들으셔갖고, 마스크 쓴 가운데도 주름이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이제, 냄새가 드셨지만, 변함없이, 항상, 스님들 앞에 서서, 절 하실, 서서, 부처님한테 지극정성으로 기도드리는, 그 거사님. 그 거사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짐작이 안 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어떤 원이 담겨서 하시겠죠? 어떤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여러분들께 보려고 아침에 왔는데, 여전히 막,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뵀는데,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법문 중에도 우리가 입정 이렇게 하는데, 입정 하는 게 회관반교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하고 깊게 깊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이 화는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알지를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냥 그 화대로 그냥 할 뿐이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화가 났으니까 그 화가 풀어질 때까지 그냥 달릴 뿐이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정말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 화는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시도 때도 없이 조금만
자기가 손해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자기 생각과 뜻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는 그 화가 꺼질 때까지 그냥 달릴 뿐이야.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를 못해. 내가 화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어떻게 다시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한테 오는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된다고. 정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마구니 짓을 하는지, 내가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정말. 들여다 봐야 돼요. 들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니지. 자기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불성이에서 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멈칫멈칫하고 극한까지는 안 간다고. 안 쳐다보기 때문이야. 안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다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 안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거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욕심이 일어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기쁨이 일어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환희심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쳐다봐야지 알 수가 있다고. 여러분, 자꾸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게 이 불교 공부하는데 이게 첫걸음이야, 첫걸음.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아시겠죠? 예.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 자신을 안 쳐다보고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막 고통 속에서 욕심 속에서 분노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그런 깨치시고 나시니까 그런 중생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법문을 하시는 거라. 당신의 깨달은 바로. 당신이 그렇게 깨달아서 당신이 그걸 법문을 하면서 당신이 느꼈던 어떤 행복감, 안전함, 번뇌부터 벗어난 중생의 그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을 중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서 벗어난 열의 모습을 중생들한테 보이시는 거라. 그 모습을 보고 또 환희심 나갖고 그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생기고 신도분들이 부처님 보고 또 그 제자들도 보고 그렇게 또 신심을 내갖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어서 그렇게 해갖고 이어온 게 2500년이 넘어가고 그 인도에서 전파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 서울 송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칠려면 확실하게 치고, 안 칠려면 치지를 말어. 네? 예. 이게, 부처님을, 그런 부처님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한테, 부처님처럼 되느냐고, 숱하게 막, 물어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경전이고, 그런 경전 중에, 마, 바냐, 바람이, 이것을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바냐부 경전이에요. 거기서 가장, 우리, 조계 중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독종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의 가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아 마하바냐 바람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 마하바냐 바람이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쳐다보면 아 내가 인연법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인연법을 이해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복이 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걸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갖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깨쳐 나가는 거라고. 매일매일, 금강경 독경하고 마하바냐 바람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그것도 엄청난 공덕이 커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그 공덕은 그냥 한번 내 아래 치르면 사라지듯이 그냥 그 공덕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공덕밖에 없는 그런 공덕을 유루공덕이에요. 물처럼 흘러내려갖고 사라지는 공덕 내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창고에서 새어나가는 그런 공덕이라 그래갖고 그걸 유루공덕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새어나가지 않는 공덕을 무루공덕이라 그래요. 그럼 내 지갑에서 내 창고에서 보물창고 가득 차 거기서 아무리 써도 줄지도 않고 새어나가지도 않는 그런 공덕을 갖추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게 그런 공덕이 마하바냐 바람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금강경인데 반야로 반야심경이고 그렇다고 맨날 여러분들이 보고 맨날 읽고 하는 거란 말이야. 맨날 하지만 그걸 보고서 내 마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마음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 경전, 그런 걸 독성하고 찬탄하고 이런 데서 오는 유루복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은 무루공덕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줄지 않는 그런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지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공덕 짓는 법을 얘기해 준 게 그게 마하바냐 바라는 금강경 반야심경 그런 거예요.
그런 공덕을, 그런 마하바냐 바라밀, 그런 무한 공덕을, 마르지 않는 공덕을, 그런 공덕을 부처님이 그런 공덕을 갖추신 겁니다. 깨치시고, 그런 공덕을 갖추신 거란 말이야. 그런 공덕을 갖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공덕을 갖춘 마하바냐 바라밀의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승구리가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공덕을 짓게,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마하바냐 바라밀을 일으키려고 하신 게, 금강기 처음 얘기다. 일체 중생을 다 무여열반으로 들게 하려.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상내지 말고. 내가 그렇게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냈지만, 상을 내지 말고, 그냥 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보시하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상내지 마라. 보시하고선 상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제일 쉬우니까 보시하라고 하는 거, 다른 뭐, 육바라밀, 십바라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우니까 그냥, 제일 쉬운 거 먼저 내세운 거야. 그게 제일 쉬우니까. 일반 중생들이 하기에는. 근데 그 제일 쉬운 것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 제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삼형제가 태어났어요. 삼형제란 말이야. 큰형하고 작은 형하고 3살 차이고, 작은 형하고 저하고 4살 차이야. 큰형하고 저하고는 7살 차이란 말이야. 그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님은 고향이 저쪽 충남 충남 광시. 제가 태어난 곳은 그 충남 청양군이라고 있습니다. 청양군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다가 그 대천 옆에 예산 대천 뭐 그쪽이에요. 그 저희 어머님이 18살에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대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술 잔뜩 드시고 왔어. 오고 난 다음에, 너 결혼 날짜 잡혔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8살에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오신 거야.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래도 그 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머리 깎는 이발사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군 부대에 거기 이발사로 계셨으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쌀밥 먹으면서 하셨다고 그래요. 남은데 그리고 용돈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랬던 어머님이 딱 왔는데 예, 처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움막 같은 집이 뭐래요. 그리고 문도 거주대기 그런 걸로 탁 열고 탁 들어가니까 흙먼지가 촥 떨어지는 그런 집이래요. 저희 집안이 단종의 부인이 송씨예요. 그래가지고 세조가 우리가 단종을 다시 왕자리로 이렇게 영모 그게 그런 일이 하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불안하니까는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갖고 우리 집안인 도망가갖고 살아남은 몇 명이 도망가갖고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게 저희 집안이에요. 송씨 집안이에요. 저희들은. 그래갖고 조선시대 우리는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벼슬을 하고 무슨 돈을 벌고 이런 집안이 못 되는 그냥 목숨만 걸리지 않아갖고 목숨만 유지해갖고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집안이다. 그런 집안에 오신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진짜 없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막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인가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잖아요. 신랑하고 가가지고 막 펑펑 울으면서 외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원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보름 정도 지나갖고 아버님 군대 가셨어요. 아버님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왔는데 18살에 왔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17살이나 10몇살 차이 나갖고 우리 어머님하고 큰 사촌형하고 1살 차이야. 예, 그런, 아버지는 군대 가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는, 할머니가, 얼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잘해주셨대요. 근데 큰어머니의 시집살이 엄청나게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그런 데서 우리 아버지가 제대를 하시고서 와갖고는 어머님은 이제 시어머니도 없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를 꼬셔갖고 나가서 살기도 했는데 그날 밤에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가 하시는 게 이렇게 했더니 큰어머니가 큰아버지한테 아니, 작은아버지가 만약에 가면 농사는 누가 짓냐고 막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탁 따라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정말 숟가락하고 밥그릇밖에 안 주시더래요. 집도, 월세 그 집도 당숙이 돈을 해줘갖고 집 월세로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삼형제를 낳은 거예요. 그럼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삼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큰형은
돈 쓰지를 않고 그냥 모아, 무조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모아. 착실하게 모아. 근데 우리 작은 형은 어떤 분이냐면,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3살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3살 차이니까는, 큰형이 중학교 다니고 졸업해갖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작은형은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형이 3년 동안 입었던 교복과 가방을 입학식 때 들고 간 거예요. 입고 들고. 그럼 다 누더기 교복하고 다 찢어진 가방하고 그거를 입학식 때 그걸 들고 갔으니까 지금도 얘기해.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 작은 형은 무조건 돈 있으면 써. 그리고 무조건 지금 메이크 아니면 안 입어. 작은 형은. 저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그런 가난 집에, 우리 어머니만 항상 저한테, 그래도 스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분유 네 통이나 먹었어요, 그래. 작은 형들은, 아니, 큰 형, 형들은 분유도 못 먹었는데 나는 분유 네 통을 먹었대. 예. 그런 집안이니까 저도 돈에 대해서 저는 두 형들하고는 좀 틀렸던 게 뭐냐면 저는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먹잖아. 그런데 항상 얻어먹을 순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열 번 얻어먹고 난 한 번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 친구들은 이거 돈을 쓸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가 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돈 쓸 때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제 친구가 친구를 할 때 그때 돈을 썼어요. 저는 열 번 중에 한 번 써갖고 생색을 내야 되니까 아주 효과 있을 때 쓰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돈을 썼단 말이야. 어렸을 때. 제가 군대에 갔다가 휴가 받다가 또 딱 오니까 저희 작은 형이 아 동생이 군대 갔다가 왔다고 그때 이제 장사하고 계셨는데 막 장사도 안 하고 막 맛있는 거 막 해주시고선 술 하도 술 막 먹이고선 노래방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하고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작은 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오늘 장사하는데 재료값 좀 써달라는데 이런 게 우리 작은 형이야. 있으면 다 써.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한테도 기분 파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작은 형 손님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친구도 남았지. 큰 형이나 저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우리 작은 형 손님으로 인해서 아버님 장례 치르고도 돈이 남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게 자기 집이 없어요, 지금도. 그 나이 먹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리고 이래갖고, 좀 출가할 때 그래도 좀, 출가할 때는 좀, 은사선생님 돈 좀 있으신 분한테 출가하면, 그러면 좀 날 거 아니야. 잘할 때 여유가 없이 자랐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평생을 공부하시고 절도 엎드시고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가해갖고 한
5년 정도는 대원빈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반 선생님들이. 야, 대원빈대. 왜? 얘는 원사선님이 용돈도 안 줬고, 뭐. 저는 겨울옷도 다른 스님이 막 누더기 그거 왜 겨울에 제가 여름에 개를 받았는데 겨울옷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은사선님이. 그래가지고 저희 사형이 다 누더기 옷을 어디서 얻어다가 줬는데 너무 기우 해갖고 솜 누비 기우기고 누더기 막 솜이 딱 되면 갑옷이야 갑옷. 입으면은 막 온몸이 축 처질 정도 그런 갑옷 같은 그런 옷을 얻어다 주고 지는 나보다도 좀 나은 걸 그래도 얻어다 입었어. 우리 그 지금 인도에서 본 거 그 선생님 저 6개월 차이에요. 그 도반들이 맨날 야 대원빈대 가자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약간 창피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았고 저는 저희 은사 선생님한테 받아본 게 50만 원 용돈 인도 갈 때 졸업 여행으로 갔을 때 그때 선생님 돈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이 은사 선생님한테 50만 원 받은 게 순수하게 이렇게 용돈 받은 게 50만 원 전부예요. 근데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런데 그래 우선 병원에서 왔는데 그 용사선님 그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석가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치료증 입고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먹어라. 그 용사선님 그렇게 말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계율을 막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내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 인사선생님이 저를 내쫓는 거라고 생각. 그때는 뭐 숙박으로 연락 안 했으니까 숙박하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제 인사선생님이 아, 저를 내쫓으려고 그러는 말이다. 갔는데 차비도 안 줘. 갈아야 먹고 차비도 안 줘. 그래서 차마 집에 못 가고, 또 다행히 아는 스님, 모친 비구니 스님이라, 그, 스님, 강원의 그 도반스님 모친 그분이 거기 가서 그 자기 어머님 스님인데 낙사기도 해갖고 가피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가봐라 해서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강원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래,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은사스님, 위대한 은사스님이, 뭐, 어떤 큰 도움을 못 주시니까, 안 주시니까는, 저는 그때, 강원에서 한 5만원 받을 때는, 한 달.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하면, 아마, 많이 챙겨야, 20만원, 30만원. 그 20만원, 30만원 갖고, 그때부터 적금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딱 아파갖고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아무 조기가 없으니까는 그 와중에도 아 보험을 들어야겠구나 해갖고 또 보험을 듣고 적금이 되는 거는 좋다. 그러니까 빚 내는 소리 더 듣지. 아예 쓰지를 않은 거니까는 대원빈대 대원빈대 이렇게 밖에서도 제 속담도 그렇고 출가에서도 이렇고 그런데 대원스님이 보시하고 싶은 마음 일어나겠어요? 대원스님이 보시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대원스님이 보시하겠어요? 대원스님이 보시 안 해요. 보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어? 신도분들한테는 보시보시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대원스님도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데 그렇게 몇 년 적금 보니까는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나셨어요. 있는 대로 모은 거지, 있는 대로. 그걸 찾으러 갔는데, 그 은행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이자가 더 많은 게 있대. 이자 높은 게 있대. 이자 높은 걸로 소개시켜주니까, 예,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펀드래.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펀드가 뭔지 알아. 그리고 은행원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가. 펀드래니까, 아, 그래요? 이자 많이 준다니까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1년 지났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와, 눈에 보는 게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니, 이거를, 이런 걸 왜 안 하지?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바보야. 그렇잖아요. 어? 700만원이었던 거 한 달 그냥 은행에 넣어놨는데, 1,000만 원이, 300만 원 이상이 붙어버리니까, 되는 게 없지. 우리 엄마 꼬셔가지고, 이렇게 7,000만 원을 넣었어요. 응? 우리 엄마 꼬셔가지고 7,000만 원을 넣었어요. 어머니 뭘 알아? 모르지. 그냥 제 말만 듣고, 맡긴 거지. 근데 1년 만에 이게 4천만 원 됐어. 어? 막 뉴스에서는 막 TV 틀면은 뭐 주식이 떨어지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모친이 스님 빨리 그거 찾아와요. 그거 찾아와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니까는 찾아다 드려야지. 찾아다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 정리니까 이자 200만 원 쳐드렸어요. 나는 완전 다 날라간 거예요. 대원빈대 소리 들어가면서 모았던 거 근 7, 8년 중노로 타면 7, 8년 모은 게 다 날라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응? 어땠을 것 같아? 돈이 아까운 것보다도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스님인데, 내가 보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는 정작 보시를 안 하고, 보시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날라가 버린 거야. 그 돈 갖다가 내가 보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스님이니까 떳떳하고 막 이런 너무너무 그 돈 아까운 것보다도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내가 두
좋은 데 쓰고 고시를 했으면, 그러면 그나마 내 양심의 가책이라도 안 받고 좀 떳떳하게 친구들한테 고시하고 그랬을 텐데,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시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고시가 되냐고. 되겠어요? 타고난 게 있는데? 어? 그게 되냐고. 안 돼. 안 돼. 막 고시 진짜 억지로 막 지어짜서 하는 거야.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 게, 창피한 거는 일어났지만, 그래서 보시했던 마음 일, 작진 탐일이라고 막상 보시하려고 그러면은 보시 못해. 안 돼. 보시했더라도 바로 그냥 뒤돌아서면 내가 왜 했지야. 어? 진짜로. 어? 그래서 저는 보시를, 네,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명품백 사고 그랬을 때, 질른다고 그러죠? 어? 에이, 질러. 진짜 질르듯이 보시. 어? 새벽 기도 올라가갖고, 예를 들어갖고, 어느 스님이 불사를 한다든지 아프시다고 그러면, 아유, 그 스님한테 보시한다고. 스님이 보시한다고 그러는 거 대부분, 스님한테 보시하든지 아니면 절에 보시지 보시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게 아니야. 보시를 해 막, 보시를 해 막, 보시를 해 막. 에이 보시해. 이거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서 보시해야지. 그래갖고 내려오면 그냥 바로 입금 이렇게 질르듯이 했어요. 응? 그럼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냥 지어짜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한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3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억지로 그렇게 해서 보시를 했는데, 보시하고 난 다음에,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고시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왜? 아니, 고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뭐, 여기 불광사에, 불광사에도 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웬만한 부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걸 안 했어. 특히 그냥 선방에서 그냥 대중 보시를 스님들이 뭐 마시 뭐 참선하시는데 뭐 선방에서 뭐 중요한 이라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대중 공양으로 신도분들만 내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도 대중 공양을 낸다면 그 중에 이제는 보이차 좋은 거, 맛있는, 진짜 좋은 거, 이런 거, 보이차 뭐,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도 비쌌단 말이에요. 한 돈 백만 원 되는 거, 저는 못, 제가 돈 백만 원 주고 보이차 못 사먹어. 저는 간이 쫀쫀해고, 빈대 출신이라. 저는 제가 돈 백만 원 주고, 저 먹겠다고 보이차 다 못 사먹습니다. 근데 대중공연 다른 스님들한테 보시한다고 900만원 주고 보이차를 사요. 아, 딱 이제 선방에 차 뭐 드시는 차 뭐 따놓는 그 서랍에 딱 다른 사람들한테 보시했다는 얘기 안 하고 딱 갖다 놔요. 혼자서 잘했어. 어머니 잘했어. 그래서 앉아갖고
한두만 앉았고 혼자서 자도치게 했어. 어? 그런데 시천을 불사하고 난 다음에 또 확인해 보러 가기 싶으면 일어나잖아, 사람이. 그래갖고 딱 가서 스님들이 잘 계시냐고 딱 이렇게 가서 봐. 그러면 아유, 이거 좋은 차 누가 갖다 놨는지 참 아이고 좋은 차 갖다 놨네. 그러면 또 가슴이 뿌듯해. 아, 좋아. 근데 어떤 스님은 와갖고 그 양반은 보이차 맛도 모르는 양반인데 뚝 떼갖고 막 이 정도 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이차 드시고 난 다음에 한 두세 잔 먹고선 그냥 버려. 와, 뭐 저런 스님이 다 있어? 어? 아니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게 한 열 번은 빼먹고도 더 빼먹어야 되는 건데 한두 잔 먹고 그리고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리고는 아이 뭐 별 맛없네. 뭐 보이차 맛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철 내내 그 스님은 넌 뒤졌어야. 어? 보기만 해도 뭐 뭐만 해도 꽃들이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그 스님한테 복수야. 응? 아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이. 보시하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불탑 하겠다고 그래갖고, 한 200만원 월급을 받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불탑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도 불탑이 없어, 그 절에. 뭐? 이게, 잘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보시를 했어. 근데 보시 그때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때 대부분은 그 보시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 그거는 뿌듯함, 아니면 대견함, 뭐 어떤 기쁨. 아, 나쁘면 보시하겠어? 안 하잖아. 잘 안 하게 되지 뭐. 보시할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만 그 마음 때문에 보시하고 나면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때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보상을 다 받은 거야. 이미 내 마음에 보상은 이미 그때 다 받은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때 뭐. 그리고 그게 그대로 우리의 팔식, 아래식에 그대로 저장해서 선근 공덕의 인이 돼버려. 선업의 인이 된다고. 그대로. 그래서 그냥 그 공덕이 그대로 돌아오는, 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대로 인연법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법칙이야. 근데, 선생님, 그러고 나면 괜찮은데, 아까 그 내가 고이차를 보기도 했는데, 이 스님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비싼 보리차를 한두 번 먹고 버린 뭐야 그 스님이? 상을 내니 바로 보시를 했는데
그걸 내가 보시겠네 하는 상이 있으면 바로 악업이 생기는 원인이 되어버려. 내 마음에 기분 나쁨 생기는 원인이 되어버려. 상을 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도리가 어떤 도리인지 알겠어? 이게 이런 거야. 내가 보시를 하고 선업을 져가지고 공덕의 인을 심어 놨는데 언젠가는 이게 연을 받나갖고 자라갖고 과부로 복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근데 상을 내가지고 어? 뭐지? 어? 얘 뭐야? 나는 이랬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상을 내서 이래면은 바로 나쁜 마음이 일어나요. 악한 공덕의 인이 되는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그대로 그게 또 인으로 돼. 그 북져놓고선 바로 악업 짓는 공덕으로 바뀌어버려. 상을 가지면. 이래서 상 내지 말란 소리야. 보시하고서 보시했다는 생각 나지 말고 생각 내지 말란 소리야. 이래서. 예? 상을 내면, 내가 보시했다는 상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길 원인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해서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은 화가 일어나갖고 넌 뒤졌어야. 어? 그럼 복져놓고선 복 까먹고 까먹는 것도 넘어서 악한 과보를 받는 걸 원인이 된다면 이래서 상 내지 말란 소리예요. 지금은 고시해고서 상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직도 상이 나, 여전히 상이 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 고시한 걸로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3년 한 5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2년에 꼬리를 물고 와서 엄청난 공덕으로 돌아와요. 그게 대국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시도 없어요. 노부살들 거의 초하루 지장제일 두 번 하는데 만 원. 그런데도 배우수님 굶어 죽지 않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어? 막 비화가 얹어져, 비화가 얹어져 있고, 탑이 새로 고수가 되고 있고,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실제, 제가 그럴 만한 고민이나, 이렇게 힘내고. 앞이 깜깜해서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강이 어디선가 와가지고, 그게 이러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공덕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모르고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업 그 자리에서 딱 지고 놔버리면 그냥 이거는 새지 않고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대로 팔 아래에 시계에
우리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이 돼갖고, 그대로 그게 과부로 오는데, 창을 내버리면 이게 흘러내려. 흘러내려. 그걸 유로복이라고 그러는데, 창년이 뭐죠? 여러분들, 보시하고 난 다음에, 진짜 창년이 무상보시가 수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아주 보고 있잖아. 아주 뼈저리게 지금 주위에서 이 불광사에서 보잖아. 상내 갖고 지금 그래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상내 갖고 보시에르고선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마하바냐바라는 게 성취되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마하바냐바, 한없는 마하바냐바, 무한한 마하바냐바 일어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새해는 정말 새해는 청룡처럼 젊은 청룡이 새로 기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불광사에서도 우리 주디스님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기운이 다 함께 수승하게 일어나갖고 밝고 젊은 불광사가 다시 되었으면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